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외 재미있는 영상을 픽해 소개해드리는 와이드픽 최지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를 대하는 시민들의 자세와 힐링이 될 수 있는 색다른 베이킹입니다. 와이드픽 시작합니다. 경찰관에게 초등학생 두 명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수줍게 종이 가방을 건네는데요. 그 종이 가방 안에 들어있던 것은 하나 둘씩 직접 모은 마스크 9장이었습니다. 자, 이젠 지구대에 또 다른 초등학생 두 명이 찾아왔습니다. 마스크 20장과 직접 쓴 쪽지를 전달하는데요. 고사리 손으로 적어 내려갔을 쪽지 안에는 전달된 마스크를 쓰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시민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글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마스크에 담겨있는 아이들의 소중한 마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겠죠. 충주시만의 특색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충TV. 오늘은 어떤 영상으로 시민들과 통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꼭 나가야 하는 모임이 있나요? 친구들과 만나 놀고 싶나요? 회사에서 회식이 잡혀 있나요? 애인과 데이트를 하고 싶나요? 잠시만 거리를 두고 나에게 더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멀어져야 내일 만날 수 있습니다. 홍보가 미래다. 홍보맨.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나온 나바지오 해변을 이탈리아의 대표 디저트인 티라미수로 만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먼저 달걀 노른자에 설탕을 넣어 풀어주다가 마스카포네 치즈와 바닐라 익스트랙을 함께 넣어 섞습니다. 완성된 크림은 냉장고에서 차게 식혀 용기에 얇게 펴 바르고 그 위에 커피 시럽에 적신 레이디 핑거 쿠키를 깔아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층 더 쌓아주면 모래사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머랭으로 해변을 둘러싸고 있는 절벽을 만들어봅니다. 달걀 흰자에 설탕, 소금, 바닐라 익스트랙을 넣어 거품을 만들고 머랭에 식용색소를 넣은 후에 바위 모양으로 올려 10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1시간 30분 동안 굽습니다. 이번엔 해변에 있는 난파선을 제작할 차례인데요. 박스 종이를 잘라 배 모양으로 만들어 호일을 씌웁니다. 그 다음 식용유를 살짝 바르고 녹인 다크 초콜릿을 넣어 차갑게 굳힌 후에 떼어내고요. 네모난 모양, 막대 모양 초콜릿 과자를 올려 코코넛 파우더를 뿌려주면 그럴싸한 난파선의 모양이 됐죠? 그렇다면 마지막 바닷물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레몬즙에 물과 설탕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찬물에 불린 젤라틴을 넣어 녹입니다. 이것을 세 그릇에 나누어 담고 식용색소를 타서 바닷물 색과 비슷하게 만들면 끝! 만들어두었던 티라미수 모래사장의 오목한 부분에 젤라틴이 들어간 레몬즙 바닷물을 붓고 쿠키가루를 부순 모래와 머랭 절벽, 초콜릿 난파선을 올려주면 완성! 지금까지 와이드픽이었습니다.